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GK 의자의 메쉬 커버 세트인데요. 한여름에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가죽 의자에 씌워서 간단하게 메쉬 의자로 변신시켜주는 제품입니다. GK의 3D 숙면 베개 박스에 이렇게 배송이 되는데요. GK 체어 메쉬 커버 세트는 방석 커버, 팔 패드 커버, 등판 커버, 헤드 커버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방석 커버. 이렇게 끈으로 조이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팔패드 커버입니다. 팔패드 커버는 벨크로로 부착을 합니다. 한 쌍이 당연히 들어있고요. 등판 커버입니다. 등판 커버는 버클 3개로 이렇게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마지막 헤드 커버입니다. 헤드 커버는 헤드가 약간 뒤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얘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씌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헤드 커버다 보니까 쿠션감은 가장 있는 편입니다. 이제 이 제품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할 의자는 디스타 300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하단 부분만 메쉬로 되어 있고, 등판도 보시는 것처럼 옆과 뒷부분만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게 좀 특히 팔꿈치, 팔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끈적여서 되게 굉장히 불편한데요. 전체를 다 메쉬로 변신을 시켜주는 제품이 메쉬 커버 세트입니다. 먼저 팔패드부터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표기가 양쪽에 한쪽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을 이음새가 되어 있는 것처럼 뒤쪽으로 해서 아래쪽에서 벨크로로 이렇게 간단하게 부착을 해주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폭신하죠? 그리고 끈적임도 당연히 훨씬 덜합니다. 아래쪽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벨크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잘안 보이죠? 원래 그냥 메쉬 의자인 것처럼 보이죠? 이번엔 방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석 커버는 앞쪽부터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쪽을 이렇게 먼저 넣어준 다음에 무릎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눌러주고요. 최대한 뒤로 당겨줍니다. 끈을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고요. 남은 끈은 묶어서 당겨서 정리를 했죠. 지금 이 속에 이제 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덮개가 있으니까 뒤에는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앞부분은 이렇게 살짝 약간 들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앉았을 때 여기가 이제 걸리적거리고 하진 않고요. 색상은 원래 있던 거하고 약간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지금 카메라에 있는 색상과 달리 약간 황토색에 가까운 색이고요. 이렇게 방석과 팔 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등판과 달리 완전히 메쉬 의자로 변신을 했죠. 이제 등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등판의 경우는 이게 이제 위아래가 얘도 있는데요. 고정끈이 이게 좁은 간격이 위쪽이라고 합니다. 중간으로 이렇게 중간에 틈이 있는데 틈으로 쏙 넣어주고요. 네, 아래쪽도 역시 밀어서 넣어준 다음 뒤에서 당겨 고정을 해주고요. 보이게끔 얘를 이제 커버로 덮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메쉬 커버가 등판이 장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도 가죽 부위가 완전히 덮여서 전체가 이제 메쉬 재질로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헤드 부분이죠. 이 헤드 부분은 두꺼운 부분이 두꺼운 면이 앞쪽으로 가도록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가죽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가려주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GK 지스타 300이 가죽이 아닌 메쉬 의자인 지스타 SEM처럼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석 부분, 팔패드, 양쪽 등판, 헤드 부분입니다. 옆쪽으로 보면 두께 변경이 되었고요.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팔패드 커버를 보면 팔패드 커버 아래쪽 색이 원래 있던 색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스타 300 의자를 SEM처럼 메쉬로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가죽 의자를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옵션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